칼을 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펀치로 B를 누르시면 칼라 바렌스가 나와요. 그래서 칼라 바렌스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미지에 보면 조정이 들어가서 색상 금형 여기에 누르시면 칼라 바렌스라는 게 나와요.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가면 빨간색이 나오고요. 녹색이 가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수 있는 게 반칙키는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. 아니면 이미지에 조정이 들어가셔서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